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쉽게 찾아오셨어요. 들어오시죠. 네. 예. 여기에는 남산 소나무 힐링 숲이에요. 이곳에서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네. 오늘 저하고 숲 산책도 하고 네. 명상도 하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들어가실까요? 네. 이곳이 소나무 힐링 숲의 사색의 숲입니다. 오늘 우리 사색. 프로그램의 이름은 네. 솔바람 오감 힐링 여행이에요. 오늘 치유의 주제는 느림과 쉼입니다. 네. 편안한 시간 네.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출발할까요? 숲으로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소나무 숲이 아름답죠? 네. 네. 그러면 대부분의 나무가 다 소나무로 되어 있는. 네, 여기 한 60%, 70%가 요 지역은 소나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애를 많이 썼어요. 조선시대 태종 때는 네. 경기도 장정 3,000명이 네. 20일 동안 남산에 소나무를 심었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우리가 꾸준히 나무를 심고 관리해가지고 지금처럼 아름다운 숲을 갖게 됐어요. 그럼 이 나무들이 보통 다 혹시 몇 년 정도? 한 70년생 정도. 아. 조금 어린 나무도 있고요. 네. 조금 나이가 더 들은 나무. 평균적으로 한 70년 정도 된 소나무들. 이 나무는 쌀이 나무인데 어른들은 쌀이 나무에 대한 추억이 많거든요. 어렸을 때 말 안 듣고 그러면 회차리로 맞았는데 요 네. 나무를 꺾어가지고 정아리를 맞았어요. 뭔가 나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피톤치드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 네. 그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피톤치드가 이 소나무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와. 이곳에서는 서울 시내 전체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전경인데 저쪽 왼편에 네. 저 뒤에 보이는 산이 인왕산이에요. 파란 집 안 보이나요? 파란 집이요? 네. 청와대입니다. 아. 저 파란 기와 보이죠? 아, 저게 청와대예요? 네. 청와대고 그 뒷산이 북악산이에요. 조금 안개가 끼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다음날 네. 와가지고 날씨 좋을 때 한번 또 보세요. 네, 네. 보고 싶어요. 네. 여기 들어오시니까 좋죠.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네. 평소에 개방이 되지 않는 곳에 들어왔다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분 같은 네. 것도 느낄 수 있어요. 뭔가 좀 특별한 네, 특별한 배우 받는 것 같은 네. 그런 빨간 열매가 예쁘죠. 네. 네. 이 나무는 봄철에 백꽃 같은 하얀 꽃이 피어요. 그리고 지금 보듯이 가을에는 그 판 모양의 이런 빨간 열매가 열려가지고 이 나무 이름을 팥배나무라고 그래요. 팥배. 네. 겨울을 준비하는 새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먹잇감이 되는 아주 고마운 나무. 이곳은 우와. 우리 소나무 힐링숲에서 네. 가장 전망이 좋은 곳이에요. 진짜 다 보이네요. 예,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탁 트여 있고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서서히 단풍이 물들고 시작하고 남산 타워하고 또 필동주택가가 어우러져가지고 이 아름다운 풍경 한번 사진 핸드폰에 한번 담아보세요. 네, 요 위에서 좋아요. 찍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예쁘다. 남산 소나무 힐링 숲은 여기가 종점입니다. 여기까지 현재 개방되어 있고 이 지역 일대가 남산 생태 경관 보존 지역인데 프로그램 할 때만 개방이 되고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 사색의 숲까지 이제 돌아가시겠는데 돌아가실 때는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맨발 걷기 시간인데요. 맨발은 우리를 자유스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에 좋고 발바닥 시합이 충분히 돼가지고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 자세는 양반 걸음 자세입니다. 뒷짐을 이렇게 지시고요. 그리고 허리를 살짝 이렇게 밀어줍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천천히 쌀이나무 길을 걷겠습니다. 자, 출발할까요? 네. 이번 시간은 숲속의 명상 시간입니다. 먼저 등을 곱게 세우고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고 온몸을 편안히 이완합니다. 가만히 나의 호흡이 나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명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볍게 움직여 봅니다. 내가 자리한 공간으로 나의 의식을 되돌려 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뜹니다. 평상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자, 와. 지금부터 약 15분 동안 자연과 하나 되어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마지막입니다. 네. 따뜻한 차 한 잔 저하고 같이 마시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는 캐모마일 차예요. 캐모마일 아시죠? 네. 예. 캐모마일은 그 숙면에 좋고 특히 여성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합니다. 캐모마일 차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오, 잘 됐다. 자, 천천히 한번 드셔보세요. 좋은데요. 어때요?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따뜻하고 향긋해서 이런 데서 또 마시니까 더 좋은 것 그치. 같아요. 분위기가 훨씬 점수를 따게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사실 이런 좀 나무가 많고 이런 산길 같은 데를 걸어본 지가 오래됐는데 오늘 체험으로 또 평소보다 더 많이 걸어봐서 좋았고 진짜 힐링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좀
뭔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힘든 것도 없고 오랜만에 이렇게 산길 걸으니까 좋고 나무도 많고 새소리 듣고 하니까 진짜 힐링도 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탁 트인 전망들도 많고 이래서 뭔가 좀 도시에서 벗어난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아까 맨발 걷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인공 지하판을 걷는 게 아니라 진짜 흙길을 걸어보니까 좀 색다른 기분이 들고 사실 아까부터 조금씩 발이 좀 따뜻해지고 있어서 그러세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숲속에 와가지고 숲의 아름다운 경관이라든지 또 향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건강을 증진하는 이런 활동을 산림치유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산 소나무 힐링숲에서는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부공원 녹지사업소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우리 남산 소나무숲에 많이 찾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